저희 학생들 한번 찍을까요? 다들 부끄러워하셔. 부끄러워하셔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달력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한번 찍으실래요? 빨리 첫 손님을 받아야 될 텐데. 아, 배치를 못했어. 날은 추워지고. 아,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. 맛있어. 호기증이 없어. 아니 저 깜짝 저 스텝인 줄 알고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오시길래 등지고 어, 마이크 만져주시나 했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. 막상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좀 베테랑한테 좀 전화해서 조언을 좀 구하려고 자문을. 베테랑 누구지? 아빠. 근데 우리가 사진 찍어줘서 거기 달력에다 붙여가지고 달력 파는 건데 사람이 없거든?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될까? 그래, 아니 왜냐면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늘 제일 추운 날 아니야, 올해 들어서. 맞아. 많이 좀 적다고. 지금 다들 안 오셔. 아니 카페 같은 데 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사람들 좀 적응하게 낫지 않을까? 역시 아빠는 편한 것만 좋아해가지고. 알겠어. 너무 아들 일이긴 하지만 너무 대충 말하는. 근데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좋아. 한번 사람을 모아볼까? 좋아, 가자. 자, 안녕하세요. 가자. 저희 학생들 한번 찍을까요? 다들 부끄러워하셔. 부끄러워하셔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달력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한번 찍으실래요? 빨리 첫 손님을 받아야 될 텐데. 아, 배치를 못했어. 날은 추워지고. 네. 아, 너무 근데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? 고객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볼까요, 좀? 오케이. 너무 소극적이야. 저희 학생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특별한 달력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? 달력 안 사실래요? 이 멋진 카메라로 이쁘게 사진 찍어드리고 사진을 딱 붙여드려가지고 그거를 9,900원 좋은 곳에 기부하려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6시간 돌아다녔죠? 6시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사시네요. 진짜요? 아니 한 30분? 그 물건을 팔려고 하면 막 거짓말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. MSG 뿌리는 거는 아빠 닮았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찍어 안 와. 너무 어렵다, 너무. 아, 어렵다, 어려워. 어렵다, 어려워. 달력 필요해요? 어머나! 어머나, 일단은 아, 이거 앞서 한 번만 누르세요. 아, 이쪽으로 누르세요. 어이구, 안녕하세요. 아, 또 다른 분들도 왔어요? 어, 예. 정말요? 와, 아따. 먼저 첫 번째 손님이 계시니까 저희가 찍어드리고 일단 빨리 찍어드릴게요. 스마일! 찍을게요. 아니, 찍을게요, 약간. 오. 자,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요. 하나, 둘, 셋. 아, 뭐죠? 네. 무슨 일이에요? 아, 추워서 먹통이네. 어떡해? 어떻게? 어떻게? 안 좋아, 어떡해? 이거 근데 저기 분들 다 추우신데 기다리시니까 걱정이 엄청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에 인화기도 고장나고 막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싶다 생각을 5초에 한 번씩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